내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은 누리호 발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저녁 6시 24분께 3차 발사에 나서는데요. 예? 지난해 6월에 2차 발사 있었죠. 그때도 인공위성들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지난 2차 발사 때는 이 위성들이 성능 검증 위성 그리고 이제 위성 모형을 실었기 때문에 예? 누리호의 위성 발사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실용급 위성을 실은 처음 비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려. 지만 이번 발사로 총8덟 기의 위성들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주요 탑재 위성은 카이스트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이고요 이외에 부탑재 위성은 도요셋, 루미르 등 일곱 기가 실려 있습니다. 유료가 발사되면 총 18분 58초 동안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륙 후에 한 4분간은 로켓의 1단과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 그리고 2단 순차적으로 분리가 되고 13분 3초 후부터는 이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20초마다 위성 8기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끝나면 비행은 종료되는데요. 어,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제 위성을 싣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위성들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켜서 교신까지 완료가 돼야 최종 비행 성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로 발사체와 위성을 직접 만들고 쏘아 올린 국가가 됩니다. 지금 위성 이름 말씀하셨지만 참 위성이라든가 이 우주 소식 하게 되면 정말 용어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녁에 발사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녁에 발사는 또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사 가능 시각이 오후 6시 24분 기점으로 전후 30분 정도에 불과한데요. 예. 이게 이번에 누리호가 싣고 가는 주 탑재 위성,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임무 수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위성은 카메라가 아니라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상 관측을 하는데 그만큼 또 전력 소모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충분한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그래서 위성이 항상 태양을 볼수 있도록 여명 황혼 궤도에 들어야 하고 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시각이 바로 5시 54분부터 6시 54분 딱요 1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 시간대 발사가 어려워지면 네. 누리호는 예비기간 한주일 중에 같은 시간에 재도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따로 우주선터되 많으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하시지 않을까요 예 <laughs> 네. 발사 조문 전까지 아주 바쁘셨습니다 확인하시느냐고 발사 준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오후에 9시 14분쯤 발사 준비 작업 마쳤습니다 누리호에 전력 공급하고 또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그 탯줄로 불리는 언빌리칼 네. 케이블 연결이 됐고요 추진체가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기밀 점검까지 마쳤고 근데 어제 오후에 고흥에 한 30분 정도 소나기가 내렸대요 네. 그래서 준비 작업을 마치기까지 예상보다 한 2시간 정도가 더 걸렸지만 이게 발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합니다. 오늘 기상상황 좋습니다. 기상담당관은 날씨가 지난 2차 발사 때보다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점검을 거친 뒤에 잠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발사관리위원회 다시 열어서 최종 발사 시각 확정하게 되고요. 네? 잠시 후 오후 2시에 브리핑에서 정확한 시각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발사가 진행되면 연료 충전은 오후 3시 49분 산업. 제 충전은 오후 4시 19분, 발사는 오후 6시 24분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났다고요? 네,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하셨죠. 예. 윤 대통령 어제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예. 이날 행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아홉 개 그룹의 총수가 참석했는데요. 10대 그룹 중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 금융관계자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총 500여 명이 한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자의 절반가량이 40대 이하의 청년 기업인이었다고 예. 하고요. 이 행사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만찬 자리에서 부른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오기도 했고 예. 이 벤처 기업들이 만든 치킨, 맥주 등을 다 같이 이제 먹으면서 치맥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예. 그 치킨은 뭐 중견 기업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예. 지지율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개회사에서 지난주에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고 특히 경제 외교의 만족도는 85%까지 올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이 격려사에서 이걸 다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라면서 더 열심히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이 말에 참석자들은 웃음과 함께 박수를 보내며 화답을 했는데요. 이 조사가 지난 22일에 발표된 조사 결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 26.4%, 만족이라고 답한 기업은 51.2%로 집계돼서 총 77.6%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사고 소식도 가져오셨어요. 주차 문제로 전직 보디빌더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두서 지금 말이 많다고요. 네 지난 20일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30대 여성 그리고 전직 보디빌더 간에 주차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 여성이 전직 보디빌더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항의를 하자 이 전직 보디빌더는 욕설을 하면서 상식적인 게 누구야?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땅에 쓸어 트린 후에 예. 어, 욕설을 하면서 입을 어디서 놀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후에 여성을 향해서 강한 주먹질, 발길질 이어가고요. 나중에는 침을 뱉는 행위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맞은 사람은 여성분이라고 하고 게다가 상대는 또 보디빌더라고 하는데 여성분 많이 다치지 않으셨, 않았습니까? 네, 갈비뼈가 부러지는 음, 전치6주의 진단 받았고요. 6주요. 피해자는 네.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마주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전직 보디빌더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가해 남성은 임신한 자신의 와이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 임신한 와이프를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도 폭행당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금 폭행 장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예. 전직 보디빌더인 이 남성 그리고 남성의 아내를 공동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 임신했다는 그 아내도 공동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군요. 네. 예. 담소 식알아 보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국가에서 하는 기술 자격 시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 쓰레기라고 하니까 참 슬프네요. 예. 지난달 23일에 시행됐던 2023년 정기 기사 산업 기사 제 1회 실기 시험 네. 필답형 답안지 중 일부가 파쇄된 것으로 알려졌죠. 예. 이 파쇄된 시험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자 609명의 시험 답안지였는데요. 예. 종목별로 길게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험이었는데 그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이 황당한 실수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던가요? 네, 시험 직후에 공단 서울 서부지사에 총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옮겨졌는데 예. 이 답안지는 원래 모두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이 연서 중의 시험지가 빠진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금고로 입고가 됐고 아하. 연서 중 시험지 포대는 금고 옆에 있는 창고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에 금고 안에 답안지 17개 포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채점실로 정상적으로 보내졌지만 예. 이 창고에 있던 답안지 잘게 갈아져서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채점실 관계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시험을 치른 지한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에서야 사고 발생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야 이를 네. 인지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 다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합격시켜지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네, 후속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공단은 자격 활용에 수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달 1일부터 4일에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에 예정된 기사 산업 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6월 9일인데 예. 이때 시험 결과 함께 발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 6월 1일부터 4일에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6월 24일부터 25일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6월 27일에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재시험을 보지 않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이 공단 입장에서는 재시험을 위한 출제를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그리고 이미 정상적으로 채점이 완료된 15만여 명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할지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험자들은 이미 시험을 친지 한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네.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 시험 말씀하셨는데 그 기사 시험 자체를 보는 분들이 있지만 그 시험에 시험을 통해서 어떤 뭐 자격을 따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다른 시험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일정에 그 문제가 생기지 네, 않을 텐데요.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또 그다음에 지금. 김현민 아나운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한달다 돼서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어제 오전에 긴급 사과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국가 자격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고요. 네.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서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하면서도 시험 많이 보셨죠? 그렇죠.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 있으세요? 저는 시험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앵커께서 혹시 기억에 남는 시험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운전면허 필기 1차 처음 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어, 떨어지셨군요. <laughs>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